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번 주 영상을 옷 만드는 것을 저번 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만드는 영상을 촬영하는데 중간에 플레이를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다 안 찍혀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먹고 사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하느라고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조만간 그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다른 옷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만간 저번 주에 만드는 영상 기다렸던 분들 죄송하고요. 꼭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만들어 볼 옷상이 얘예요. 얘인데 약간 트렌치코트인데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려운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잠깐 제가 이 디자인 설명하는 거 보고 올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의상은 이렇게 숏 트렌치코트예요. 굉장히 디자인 쉬워 보이죠? 자, 낸단부 한번 디자인 살펴볼게요. 앞에 부분에 낸단부분으로 해서 똑딱이 같은 걸로 장식을 했고요. 염임을.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카라를 좀 넓게 했어요. 좀 세어 입을 수 있도록 카라를 뒷부분을 많이 넓게 했네요. 저희는 좀 이렇게 넓게까지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앞에는 드롭돼 있어서 앞에 부분에는 드롭돼 있어서 소매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러분 많이 해봤던 거죠. 근데 오늘은 뒷부분은 이 절개선이 없어요. 자, 돌망 슬리브라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연결시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돌망 슬리브로 되어 있고 앞에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임이나 마인 같은 데 이런 데 한섬 디자인들 이런 디자인이 많아요. 이렇게 뒷부분에 절개가 없는 그 다음에 앞에 부분만 있는 요 디자인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 보시면 주머니 있고 카라 플랫칼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낸단분까지 카라가 있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한쪽은 소매가 달리고 한쪽은 돌망이고 이런 디자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매 위주로 돌망과 소매를 다 하는 거를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라그랑 만드는 걸 제가 저저번 주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좀 어렵지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트렌치코트라든지 코트라든지 뭐 이런 게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따미분들 뉴팅하신 분들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먼저 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기장을 논다. 자, 요 디자인을 보니까 기장을 힙을 살짝 덮은 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인치 정도 가볼게요. 기장을 30인치로 놔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놨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원형 패턴은 66 원형 패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점에 놓고 요 디자인 보니까 뒷부분은 골신이 아니고 절개가 넣은 것 같아요. 절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 자,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시고 허리 위치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등판이 골씨가 아닌 경우에는 반인치 정도 뒷부분을 붕 떠요, 골씨로 하면. 근데 절개를 넣었기 때문에 자, 반인치 정도 뒤를 자, 이렇게 보시면 반인치 정도를 뒤에 이렇게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자로 여기와 여기 등품 정도에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뒷부분이 박스 라인이라고 해도 너무 등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는 안 예쁘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치고 제일 먼저 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얘를 먼저 첫 번째가 얘를 먼저 치고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여기 부분에서 자, 요품을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반? 2반 정도? 한 2인치는 조금 작은 것 같고 한 3인치는 좀 많은 것 같아서 2반 정도 줘볼게요. 자, 2반 정도 제가 품을 나갔어요. 자, 2반 정도 나갔으니까 얼마 내릴까요? 한 1사이즈 정도 반이니까 나간 거의 반이니까 1사이즈 정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1사이즈 정도 잘 내리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앞에를 보세요. 앞에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롭된 라인으로 그 소매가 달리잖아요. 앞에 부분, 뒷부분은 돌망이고 앞에 부분은 소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일단은 드롭으로 먼저 해놓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똑바로 내린 데서 자기 어깨에서 한 3인치 정도 나가서 자, 이렇게 3인치 정도, 여기 3인치 정도 똑바로 이렇게 나간 다음에 품은 여러분들 이렇게 H라인으로 그냥 쭉 내려줄까요? 우리 이렇게 내려줄게요, 품은. 자, 그 다음에 암홀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목 부분도 이렇게 다시 잘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뒷부분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 일단은 조금 있다가 여기가 뒷부분이 돌망이잖아요. 먼저 소매를 떠서 여기다가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만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판 한 다음 다시 뒷판으로 올게요. 앞판 보여드릴게요. 자, 앞판은 종이를 잘라서 뒷판을 놔두고 위에다 종이를 하나 올릴게요. 자, 그런데 요 디자인을 잘 보세요. 냉단분이 여기 똑딱이가 달려있죠. 똑딱이가 달려있는데 똑딱이가 한 2인치 정도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냉단분을 2인치 정도 준 것 같아요. 냉단분을 좀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2인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냉단분 2인치를 표시를 할게요. 2인치를. 자, 2인치를 표시한 다음에 뒷판을 여기 중심을 여기 냉단분 이렇게 치기 전 똑바로 내린 데랑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정. 자, 그 다음에 허리 똑같이 카피를 먼저 하고요. 허리 카피하고 자, 앞판 원형 가지고 와서 자, 얘도 박스기 때문에 다트를 안 잡을게요. 다트만큼 이렇게 내려서 허리에 맞춰줘서 카피. 자, 그 다음에 어깨도 자, 여기 앞목점에서부터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세요. 뒤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신 다음에 가서 어깨를 재세요. 5반 여기까지 3인치 나가기 전까지 5반을 재세요. 그 다음에 3인치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비치는데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단에 보시면 이렇게인데 다트를 내렸으니까 배불림해서 앞 중심에 반인치 정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반인치 정도 그리고 곡자로 옆선하고 만나게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암홀도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자, 허리에서 한 5인치 정도 들어와서 5인치 정도 들어와서 사선으로 쭉 그려주시는데 여기가 허리 위까지 올라와서 허리 위에서 2인치 정도 올라가고 밑으로 한 7인치 정도 내려가고 주머니는 1반 정도로 만들게요. 자, 주머니는 허리에서부터 한 5인치 정도 가운데서 사선으로 딱 긋고 주머니 요 상자는
1과 2분의 1, 여기는 7인치 정도를 제가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주머니 위치는 요 사진을 보면서 편하게끔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주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소매 뜨는 부분, 앞에하고 뒤에 부분 소매 뜨는 부분, 그 부분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도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소매를 한번 떠서 뒷부분 돌만과 앞에 부분에는 그냥 소매와 연결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소매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앞 진동을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앞 진동이 8과 4분의 1이 나왔네요. 자, 앞에가 8과 4분의 1이에요. 자, 소매를 자, 한 10인치 정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 맞춰서 접어주시고, 자, 위에서부터 한 4인치 내려서 선을 하나 평행하게끔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디자인의 소매통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6인치 정도, 자기 통에서 한 5인치 정도 놓은 것 같아서 16인치로 한번 가볼게요. 자, 16인치 반이니까 8인치를 체크를 할게요. 8인치를 딱 놓고 앞 진동 둘레가 아까 8과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요 선과 여기가 만나게끔, 8, 4, 1이 만나게끔 딱 했더니 여기가 만났어요. 여기가 자, 여기랑 선을 긋고 여기랑 여기가 앞 진동이에요. 앞 진동. 자, 한 4인치 나가고 2인치 들어오고 2인치 들어오고 4인치 나간 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요 크로스 되는 데랑 얘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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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할게요. 자, 얘는 소매 길이가 한 23 정도 나와야지 여기 소매 길이가 될 것 같은데, 먼저 3인치가 드롭이 됐잖아요. 3인치 드롭 빼니까 한 19인치 정도 가볼게요. 19인치 정도로. 자, 소매 부리 통은 딱 보니까 한 11인치 정도 볼게요. 11인치 정도니까 5반 정도로 제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잘라 볼게요. 같이 포개서. 자, 그 다음에 펼치신 다음에 선을 다시 그릴게요. 자, 그린 다음에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에요. 자, 앞에 부분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얘랑 끝이랑 얘랑 이렇게 한 2인치 정도 올라간 데랑 맞춰서 넣지. 그리고 얘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얘랑 만나는 데랑 크로스 되는 데 넣지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까지 딱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는데 여기네요. 여기까지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앞 뒷부분도 이렇게 맞춰서 크로스 되는 데랑 표시 하나 해놓고 다시 얘랑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애, 여기랑 딱 만나는 데가 있죠. 만나는 애랑 평행하게끔 선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잘라줄게요, 소매를. 자, 이렇게 자르는데, 앞쪽에서 이렇게 일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한 2인치 띄고 2인치 넓이로. 자, 여기서 얼마나 길이로 갈까요? 한 여기서 9인치로 갈게요. 9인치 정도 숫자 하나 만들게요. 2인치짜리 9인치, 2인치, 9인치. 자른 다음에 반을 접어서 끝부분
반을 접어서 여기 반인치 내리내랑 얘랑 끝붙이나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랑 고정을 할 거, 2인치짜리 고정할 건데, 자 여기랑 평행으로 오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여기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좀 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하게끔 2인치로 온 다음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쳐줘야지 되고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가 되게끔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비조가 이렇게 나중에 달려야지 이렇게 되죠. 이 라인에 똑바로 맞추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딱 이렇게 맞춰줘서 비조도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앞에 부분에는 절개가 있고 뒷부분에는 돌망이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디자인이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절개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뒤쪽에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반 정도 들어와서 자 2반 정도 들어와서 여기 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저번에 돌망 슬리브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끝과 자 여기 부분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반 정도 되는 데다 표시 하나 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반. 자 그리고 하면서 여기 끝과 2반이 만나는데 여기 자 요렇게 끝과 2반이 만나는 데를 이렇게 놓으세요.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렇게 딱 맞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반 되는 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반 되는 데를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끝부분도 여기 딱 맞춰주세요. 여기 그럼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맞은 다음에 자 테이프를 써서 여기 딱 고정한 데랑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도 2반 크로스 된 데랑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자 아까 2반 라인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렸잖아요. 얘랑 이렇게 쭉 여기를 쭉 2반으로 온 애랑 요렇게 굴려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연결한 다음에 2반인 얘를 자를게요. 자 이렇게 만나는 애랑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얘가 똥 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자 얘가 뒷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돌만이 되면 자 조금 이따가 만든 거 제가 이번 주에 꼭 올려드릴게요. 자 올릴 때 이렇게 떨어진 애랑 얘랑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먼저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시접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시접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 가끔 제가 한번 뜬 거 봤는데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분들 계시는데 여기랑 여기랑은 딱 매끄럽게끔 침지지 않도록 쫙 연결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휙 하고 지나갔죠. 영상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여기 부분은 이 반을 2와 2분의 1을 쫙 선을 긋고 가다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끝부분에서 자를 이렇게 써서 굴려줘서 여기가 똑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렵나요? 잘 영상 잘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띄어진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그런 것 같아서 얘를 앞쪽에다 붙일게요. 이렇게 띄어져 있는 애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붙이면은 앞쪽을 좀 뒤로 이렇게 돼서 절개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뒷판은 이렇게 재단이 돼서 돌만이 된 거예요. 좀 독특하죠? 뭔가
쉬워 보이죠? 자, 그러면 근데 하나 더 카라도 플랫 칼라 제가 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몸판은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몸판 이렇게 뜨는 거고 제가 카라 플랫 칼라를 뜨기 위해서 목둘레를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자, 뒷목이 3반이고 앞에가 4반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저번 시간 뜬 칼라는 말고 또 다르게끔 떠볼게요. 직각을 딱 맞춰서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1과 4분의 3, 여기서부터 1과 4분의 3을 올려주신 다음에 선을 쭉 긋고 여기서부터 뒷목 나갈게요. 뒷목이 아까 3반이었으니까 3반을 여기 딱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을 갈 건데, 자, 이 디자인을 보시면 4반을 나가고 4반을 나가고 2인치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6반을 딱 연결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6반이 닿는 데를 딱 여기랑 여기가 6반, 여기가 딱 되죠. 그럼 직선으로 6반 닿는 데를 놓고 얘도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카라가 뒤를 좀 이게 큰 것 같아요. 뒤가 커서 제가 뒤는 3반을 놓을 거고 앞에는 한 3인치만 놓을게요. 뒷부분은 좀 넓더라고요. 요 디자인이. 그래서 뒷부분에는 3반,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는 3인치만 놓을게요. 자, 그래서 선을 긋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 1반까지는 직각으로 딱 오면서 얘랑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뒤에요. 그 다음에 얘랑 연결을 할 건데 얘랑 이렇게 여기를 굴려 지금 각이 지니까 얘랑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서 쭉 이렇게 올게요. 자, 이렇게 뒷부분 글씨로 해서 얘가 카라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가 3인치, 여기가 뒷목, 여기가 앞목 플러스 낸단부까지 여기가 지금 카라가 갔기 때문에 2인치 플러스 했어요. 낸단부까지 2인치 플러스를 했고 여기는 3과 4분의 3을 올려서 좀 더 뒤를 딱 세웠을 때 좀 높게끔 자 3과 2분의 1을 올렸고요. 여기는 3인치 이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카라도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패턴은 다 끝났고요. 이번 주에 이 원단이랑 잘 어울릴만한 원단을 가지고 제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립바가 이번 주에도 꼭 약속을 지키고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패턴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에는 똑딱이로 나중에 손으로 다는 거니까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립바는 이번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